네, TV 매일신문이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으로 어느덧 100일을 맞이했습니다. 소리 질러! 네,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이제 100일이 됐는데요. 이제 마침 그 신문사 근처에 멋진 카페가 있더라고요. 더 디프라는 카페인데. 마침 그 뭐죠? 해리포터. 그죠? 해리포터 연구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아, 이 장소를 또 이렇게 협찬해 주신 우리 더 디프의 김진욱 기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장소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좀 편안하게 100일을 특별한 공간에서 찍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연인들에게는 100일이 정말 뜻깊고 좋은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저희의 100일은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100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100일 특집 방송 우리들의 슬프도록 아름다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면서 참 이렇게 많은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하여튼 눈물겨운 과정을 겪고 왔습니다. 아, 저는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면서 방송 사고가 날까봐 정말 노심초사했거든요. 특히 야수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랬어요? 네. 와, 눈빛이 너무 강렬합니다. 무섭습니다. 제가 좀 약간 시한폭탄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저도 제 자신이 잘 통제가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를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또 무슨 사고를 칠 줄도 모르고 또 어떤 개그를 또 갑자기 할 줄 모르니까 정말 싫어요. 이제서야 말하지만 정말 저희 첫 방송 어땠어요? 첫 방송은 참 진짜 눈뜨고 못 봤죠. 그러니까 제가 프롬프터도 없었지, 핀 마이크도 없었지, 또 그 회의실 간이 스튜디오에서 목소리는 울리지, 머리를 숙이면 또 헐빈한 머리숱 때문에 또 참. 자, 그럼 우리 저 열악했던 그 상황을 보여주는 첫 방송 한번 보시죠. 맞아 매일신문이 시민을 읽어주는 미녀와 야수 TV를 개국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의 미녀 역할 김민정 아나운서입니다. 야수 역 권성 기자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뉴스는 오늘 매일신문 1면과 3면에 걸친 기사인데요. 쓰레기 양은 제가 직접 달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기사에 따르면 17만 톤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내일의 매일신문에는 어떤 기사가 나올지 궁금하시죠?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 뉴스들 궁금하시죠? 매일신문을 정말 진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었던 그 방송을 처음에 안 내보내려고 그렇죠. 그랬습니다. 우리 12시에 그죠? 마감했었죠. 우리 디지털 국장님과 함께. 밤 12시에 편집해가 이걸 내보낼까 말까. 근데 이것도 우리 역사니까 흑역사. 예. 그렇죠. 흑역사도 역사니까. 그래서 한번 여기 방송을 해보자고 시작했던 것이 1월 23일이고요.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했는데 역시나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래도 핀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소리도 울리고 예. 그때 또 아이디어를 내서 또 예. 신문을 오려서 붙여서 또 설명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가 제가 그 우리 디지털국의 웹 디자이너하고 그 우리 지금 여직원한테 이렇게 시켰다가 삐뚤삐뚤하게 붙였다고 그렇죠. 우리 디지털 국장한테 얼마 욕을 먹는데 무슨 생각하셨어요? 그날? 아 진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걸 어떻게 돌파해 나갈까 그런 국민은 많이 했죠. 근데 국민만 뭐 하셨죠. 서서히 근데 뭐가 조금 열리는 건 느꼈어요. 이렇게 주변에서 의외로 참신한 시도다. 우리 이상택 사장 신부님도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설 연휴 지나고 내가 방송 계속 유심하게 봤는데 아, 좀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하고 좀 이렇게 북돋아 줘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 들었는데 관계 힘이 되더라고요. 아,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뭐 이제 프롬프터도 들어오고 그죠? 또 뭐가 들어왔습니까? 핀 마이크도 이제 하나 더 사고 또 하나 수리하고 또 저희 얼굴을 또 환하게 비춰주는 조명도, 조명도 생기고
좀 촬영하는 거 좀 찍을게요. 밑에 무슨 동의함 이렇게 이제 해서 여기다 올려달라는 것을. 오셨네. 뭐 하시죠 진짜. 그 후배가 화를 내게 만듭니까? 후배 흥수를 내게 만들어. 막 이렇게 해도 돼? 계속 삐삐삐 소리가 나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이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아 지금 원래 촬영이 10시 반인데 지금 11시 넘어서 와가지고 지금 아직도 준비 중이에요 지금. 여기서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하면 다시 해보세요. 역시 머리도 없어가지고 힘들다 그랬나. 마지막은 내가 남은 시에 오고 다시 할 건데 오늘 늦으신 이유가 뭐죠? 어제 기절해봤어요. 어제 한 36시간을 깨어있다가 잠들었는데 일어나니까 10시 반이더라고요. 기절해봤습니다 완전히. 이래 살아서는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화성이 좋다고 하는데 화성이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인격을 맞으시죠? 아, 네. 이 자리를 교체하고 싶습니다. 혹시 말씀 한번 하실게요. 안녕하세요. 야수 권성훈입니다. 한 번만 더 늦으면은 야수 교체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갈게요. 하나, 둘, 셋. 어젯밤에 또 보니까 뭐 이렇게 생중계를 해주던데 지금 선거법 개정안과 반대하면 그렇죠. 그러니 생각해 보면 정말 야 우리가 100일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모를 정도로 참 열심히 했던 것 같고 자고 먹고 하는 시간 말고는 저는 많이 놀았는데 다른 분들은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세요. 제발 지각하지 마시고 여기 방송에 대고 약속을 하세요. 예? 지각하지 않겠다고. 자 약속. 최대한 지각하지 않겠습니다. 아니요. 최대한 아니고 꼭 지키겠다고 약속을 해야죠. 꼭 약속 지키겠습니다. 뭘? 지각을 하지 않겠다고. 지각하지 않겠습니다. 네.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정말 야 우리가 100일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모를 정도로 여러 가지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고 그리고 뭐 또 이렇게 뭐 별 건 아니지만 또 이렇게 광고 협찬도 붙었었고 뭐 지난 3월 달에 유튜브 수익금이 154만 원이었습니다. 예, 그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TV 매일신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신문 사장 이상택 신부입니다. TV 매일이 첫 뉴스 방송을 시작한 지 벌써 100일이 됐습니다. 요즘 저는 매일신문뿐 아니라 매미아 뉴스 또 토크 20분 등을 시청하는 재미에 빠져 있습니다. 신문사가 만드는 방송이다 보니 아직은 조금 미숙하고 서툰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의 관점에서 뉴스를 만들고 또 인터넷에 넘쳐나는 영상물보다는 좀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애정어린 마음으로 저희 TV 매일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TV 매일을 만드는 매일신문 디지털국 식구들도 좋은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대구 경북에 웃음과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신문 임직원들은 TV 매일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매일신문뿐만 아니라 새롭게 시작한 TV 매일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TV 매일신문에 좋아요 또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V 매일 방송 100일 축하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이야, 우리 100일 축하 케이크 도착했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우리 고생했다고 보내주신 것 같은데 이거 같이 끌까요, 총? 그럴까요? 예.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이게 스스로 이렇게 축하하려니까 좀 민망하긴 한데 100일 저 케이크 쪽이죠? 그렇죠. 축하합니다. 아, 케이크도 정말 예쁩니다. 저희가 이제 매미아를 이어서 또 다른 코너들이 쏙쏙 등장했죠. 아, 네. 그렇죠. 권! 권영진입니다. 영! 영원한 대구의 일꾼으로 남도록 진! 진짜 잘할게요. 예. 나는 어릴 때부터 하도 굶어가지고 나는 어떤 이유로도 국회에서 단식 투쟁은 절대 안 합니다. 아들도 한마디씩 툭툭 던질 때 가슴 아픈 얘기 좀 할 것 같은데. 아빠 대강해라 이까지. 영구 있다. 대강이 되나? 저는 토크 야. 20분 보면서 정말 야수의 이 섭외력이 정말 놀라웠어요. 어떻게 섭외하셨어요? 17년 동안 제가 그래도 헛살한 건 아니죠. 잘 살았다. 에, 17년 동안 제가 확실합니까? 아, 뭐 그렇죠. 에, 제가 출입처를 돌아보면 제가 지나왔던 출입처들 사람들과 그냥 그 출입처 취재원과 뭐 기자의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은 좀 이렇게 정을 많이 나누고 이랬기 때문에 또 이렇게 우리 매일신문이라는 든든한 배경이 또 있고 또 매일신문에서 방송을 한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해주신 거고 저도 뭐 사실 밤 12시 1시에도 홍준표 대표랑 통화하고 아, 그래요? 예. 지금 뭐 그런 섭외 과정에 또 비하인드 스토리 되게 긴데 참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토크 20분에 또 그래도 중량감 있는 뭐 지역이라든지 뭐 전국적인 어떤 정치인들이 나와주신 거는 그분들이 우리 매일신문 사랑 매일신문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보면서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이게 출연자들의 토크 수위가 정말 아슬아슬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멘트들도 정말 셌죠. 그 전에 사모님 첫사랑은 아니시죠? 아니죠. 뱀탕 이런 것도 드십니까? 그럼 권영진 시장하고 지사님하고 이렇게 다시 선거를 해야 되겠네요. 또 아니 그 대권 도전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더 센 거 할 수 있었는데 참았죠. 참았어요. 예. 그리고 또 반면에는 또 게임을 정말 다들 막 적극적으로 다들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재밌었습니다. 저는 보험 하나 드시죠.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544 하나 드시죠. 무조건 들겠습니다. 몇 번 쏘갔지만은 우리 최부장이 권부장이 가는데 누가 이기셨어? 총총총 어! 할배 됐어! 우라늄! 예? 염룡자로 아까 잘하신다면서요. 잘하긴 뭘 아니 근데 이제 술자리에서 우리 디지털 국도 한 번씩 게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술자리에서 한 번씩 이렇게 저는 좀 다이내믹한 걸 좋아합니다. 그냥 술만 계속 마시는 것보다는 뭐 술 먹다가 노래방을 가는 걸 좋아하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약간 그런 어떤 언더그라운드에서 술 마시면서 했던 그런 게임들도 방송에서 조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되지 않았나 그렇죠. 그런 생각해 봅니다. 또 이렇게 토크 20분을 진행하다 보니까 의외의 또 선물도 받았습니다. 그 JTBC에서 저희 방송을 보고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또 이렇게 대권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그 황교안 지금 현 대표에게 양보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홍준표 전 대표 대구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바로 그 지점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나는 황교안 대표가 잘 될까봐 겁난다. 잘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 들으신 것처럼 잘 돼 하면서 점점점 했단 말이죠. 이거, 아, 이거 불안한데, 이거. 자, 뭐, 과연 거짓말 탐지기 찌릿찌릿 전기 날리나요? 와, 이게 진짜 기계가 맞는 거예요. 야 세상에 진짜 근래 진짜 정치권에서 보기 드문 훈훈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거짓말 탐지기와 함께 아주 이 방송에서 아주 적절한 그 소재가 됐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 TBS에서 저희들한테 방송 써도 되냐고 연락이 와서 디지털 국장이 흔쾌히 쓰라 해가지고 전국 방송도 한번 그렇죠. 탔죠. 예.
네, 저희 토크 20분이 이제 제대로 자리를 잡았지만은 여기에 또 안주하지 않고 또 다른 프로그램을 런칭을 했잖아요. 예. 그렇죠. 토크 20분뿐만 아니라 연예인이 뭐 별 거냐? 그리고 또 불금 초대석이 또 생겼죠. 즉 뭐 문화예술인들 위주로 그리고 20대들 뭐 또 이렇게 별다르게 사는 사람들 별별 톡톡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또 요즘 뭐 유튜브에서 자기 주장들 막 펼치는 것들이 많은데 저도 이렇게 17년 기자 생활을 바탕으로 야수의 이빨 코너를 한번 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해찌가 간다. 해찌 이혜진 기자입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당장 아예 철거를 보를 철거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당장 피해. 네. 지금 합동 감식을 하니까 합동 감식 하는 장면도 찍어야죠. 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 황당당당당당당당 택시 아저씨 반월당 가요? 예, 반월당 갑니다. 타세요. 아, 제 친구 술 많이 먹었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도 많이 마셨어요. 안녕하세요. 혼자의 재밌는 가수 박규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성국 네? 올림픽 금메달 마라톤 자신 있어요? 올림픽 금메달 저는 금메달 노란색 젖이라거든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야수입니다. 제가 새 코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야수의 이빨입니다. 이거는 진짜 대구 신청사가 두고두고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우리 디지털 식구들이 사실 회의도 많이 하고 우리 고민들이 단호가 내려서 또 각자 자기 역할을 창의적으로 잘 수행해 주기 때문에 이런 그 어떤 결과물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제작진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할까요? 아 박수! 네. 표정이 안 좋은데요? 네.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면은 이제 100일상을 차려서 아무 병 없이 오래 살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앞으로 더 승승장구하겠다는 의미에서 오늘 100일 특집을 특별히 네. 만들어 봤습니다. 73년의 역사와 비교를 하면은 이제 뭐 겨우 100일? 정도 지난 TV 매일 신문인데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앞으로도 뜨거운 열정 그리고 많이 투자를 해서 지역에 꼭 필요한 그리고 지역민이 원하는 소식들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희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터프한 야수 권성훈 미니 아나운서 김민정이었습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화이팅.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거 할 때마다 진짜 너무 민망해요. 올해 몇 세이시죠? 46세 털난 어린이.